미꾸보는 충무로 연기파 배우들이 모였습니다. 영화 마녀의 주인공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디카.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왔고. 대체 누구야? 당신이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강렬한 캐릭터와 액션으로 죽이지. 완성됐습니다. 독보적인 색깔로 탄생한 미스터리물 영화 마녀입니다. 누가 이런 건데? 그 김다미 씨가 영화 마녀를 통해서 무려 경쟁률이 1500대 1. 네. 와, 대단한데. 사실 1500대 1이라는 얘기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됐었는데 네. 총 3차에 걸쳐서 오디션을 봤었어요. 다미 씨의 어떤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뽑아주신다면. 보통 도화지 같은 배우, 백지 같은 배우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 예. 조금 다르게 LED 전광판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네. 재밌어요. 그런 그 흑막에서 예. 여러 가지 색깔로 네. 화려하게 변신할 수 있는 그렇군요. 네. 그 컬러 조정하는 그 컬러입니까? 컬러입니까? 컬러. 비공자 스타일 맞네요. 네. 조민수 씨가 4년 만에 네네. 스크린으로 컴백하셨는데 네. 복귀작으로 영화 마녀를 네.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남자 역할이었는데 여자로 바꿨는데 보시라고 그럴 때 있는데 너무 색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자 역할들이 있었지만 이게 남자 대사 화법을 써서 약간 남성적인 거에 내가 얹힐 때 어떤가. 네. 그러니까 되게 좋아서 신나게 전했어요. 그렇군요. 그 영화 마녀가 박훈정 감독과 함께하는 세 번째 작품이에요, 벌써? 예, 그렇습니다. 예, 숙식 제공할 테니까 잠시 놀다 가라. 이런 전화를 받았죠. 그래요? 약간 보니까 박기순은 박훈정 감독의 페르소나다. 이런 설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절대 그건 아니고요. 예, 돌려쓰기 쉽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찾아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아니요, 현장에서 제가 봤는데 네. 박훈정 감독님이 되게 낯을 가리세요. 약간 멀리하는 느낌을 받는데 지금 오기만 하면 쉼터처럼. 그러니까 심심해서 저는 자꾸 부르시는 거 같아요. 쉼터였어요. 그렇군요. 약간 여기서 좀 얹히자면 저 연애 가중격 이렇게 저를 찾거든요. 이봐요. 맞아요. 저도 돌려받기 편하죠. 편한 스타일이에요. 이런 게 보니까. 최우식이 그동안 연기한 캐릭터 중에 가장 섹시한 역할이라 여성 팬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했다고 했는데. 예,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인캐라고. 인캐. 예, 인생 캐릭터로 만났습니다. 예, 아주 섹시합니다. 섹시합니까? 예, 예. 아, 그런 이미지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봤을 때. 예, 식스팩 예. 나옵니까? 좀 그거보다 더 강렬한 게. 네. 예. 강렬한 게. 잘게 쳐져 있죠. 예. 잘게? 잘게 쳐져 있죠. 약간 뱀 같기도 하고. 뱀이 나와요? 그냥 그리고 그 식스팩을 보여주는 신이 없는데 예. 계속 운동을 해서 네. 저한테만 보여주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거 봐.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연관 검색을 통해서 배우들에 대해 더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좀 본인 이름 많이 검색하시죠? 아, 저는 잘 안 합니다. 에이, 네. 안 해요. 저도 하루에 세 번 하는데요. 예, 아침, 점심, 저녁. 최우식 남친짤. 아, 근데 참 그게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냥 제 셀카를 남친짤이라고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남친짤이 돼요? 왜 올려 그런 걸? 그래서 왜 올리겠어요, 그런 거?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진이 있는지 이런 것들 보고 남친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올린 건데요. 의도했네요. 이건 볼에 바람 부는 겁니까? 아니요. 그 인플랜트 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올리신 겁니까? 그렇죠, 뭐. 네, 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 남친짤 찍을 수 있는 팁을 좀 주신다면? 되게 원활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편안하게 편안한 모습을 찍는 게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엄청 나가겠냐 이래가지고. 나가겠냐 이랬습니다. 나 힘들어 죽겠네. 총 찍으면 난국이다. 최강우 씨. 잠시만요. 네. 편안한 모습을 네. 좀 찍으면 편안한 모습을... 아, 죄송합니다. 우식 씨 매력이 있어요. 올해 마녀라는 영화가 500만 정도 쭉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녀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영화 마녀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